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파운데이션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스 파운데이션하고 입생로랑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드샵과 백화점 이 차이도 아니고 둘 다 똑같이 백화점 제품인데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나스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생겼고요. 펌핑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펌핑해서 얼굴에 전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액체인데 되게 묽은 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에 약간 피그먼트 그런 게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꼭 흔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약간 흔들 때 되게 묽은 게 막 흔들리는 물이 흔들리는 정말 찰랑찰랑한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묽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입생로랑은 나스는 엄청 심플하게 예쁘다고 하면은 이건 약간 고급스럽게 예쁜 그런 케이스고요. 이거는 이렇게 펌핑 타입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돌려서 한 번 더 열면 이렇게 펜촉? 뭐라고 해야 되지? 빨간 약?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되게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둘 다 굉장히 타입은 묽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스는 파운데이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입생로랑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르땡 뚜시에클라인데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색상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어둡고 밝은 차이가 아니라 색상 자체가 정말 다르게 나왔어요. 약간 얼굴에 뭔가 화사하고 채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솔직히 조금은 회색빛이 돌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는 약간 회색기가 없는 걸 바르면 너무 내 얼굴에 노란색, 주황색을 그대로 바른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색상이 굉장히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상 자체가 아예 조금 더 회색기가 섞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막 잿빛이 섞인 그런 회색빛이 아니라 정말 파운데이션에 맞게끔 회색빛이 섞인 그런 걸로 나왔고요. 이거는 색상을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왼쪽에 있던 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르땡 뚜시에클라 파운데이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이번에 구입한 르땡 엉크르드뽀 파운데이션이에요. 색상이 정말 좀 다르죠? 똑같은 중간 톤인데도 뭔가 밝기 차이가 아니라 색상 자체가 다르게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약간 위생상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컨셉이 잉크 파운데이션? 이런 걸로 해서 애칭? 별명? 이런 게 잉크 파운데이션인데 그런 컨셉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브랜드에서 이거를 어떤 타겟을 갖고 만들었는지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DM을 제가 챙겨왔는데 나스는 하루종일 자연스럽고 완벽한 커버력으로 공기처럼 가볍게 밀착되고 얼굴 라인을 잡아주는 에어타이트 윤곽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우선 전체적으로 가볍게 밀착, 완벽한 커버력, 뭐 이런 거 에어타이트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생로랑도 제가 이렇게 DM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펜촉에 담긴 잉크가 공기에 스며들어 선명한 글자를 생기듯 깃털처럼 가벼운 리퀴드 포뮬라가 피부에 녹아들어 탁월한 커버력으로 깨끗하고 럭셔리한 피부를 완벽하는 롱래스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되게 이게 텍스처 자체도 비슷한데 이런 약간 컨셉? 타겟?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밀착력이 높고 가벼운 텍스처에 커버력이 높고 뭐 롱래스팅? 이런 게 정말 그냥 진짜 비교하기 좋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할 맛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우선 저는 피부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이고요. 정확한 발색? 이런 컨셉? 우선 정확한 사용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은 나스, 오른쪽에는 입생오랑을 바를 거예요. 이런 텍스처를 바를 때 이런 브러쉬가 되게 좋거든요. 버핑 브러쉬라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브러쉬는 약간 케바케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처음에 손으로 바르면서 텍스처감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버핑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는 지금 집이거든요. 집인데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재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무너짐이 있는지 없는지. 둘 다 롱래스팅이 굉장히 주력화된 상품이었잖아요. 정말 무너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머리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거를 쓰고 정확하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닦은 거 아니야? 왼쪽에는 나스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짜서 되게 부드러워요. 우선 첫 느낌은 부드럽고 엄청 실키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가볍긴 가볍네요. 우선 가볍다는 말은 정말 맞는 걸로. 엄청 가벼워요. 이거 따로 무슨 버핑 브러쉬를 사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가벼운데? 근데 이게 좀 빨리 날아가긴 하네요. 이게 질감이 두 개 다 약간 제가 사용을 해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되게 촉촉하게 발리다가 그리고 날아가서 휘발되면서 딱 밀착력 있게 그렇다는 후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날아가는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버핑 브러쉬로 한 번 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보다 이런 브러쉬를 쓰는 게 더 제 취향이에요. 뭔가 확확 돌릴 때도 기분이 좋고. 오, 좋네요. 이게 색상도 제가 좀 잘 맞게, 제 피부에 잘 맞게 사온 것 같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파우더리에요. 파우더를 막 딱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만큼 밀착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가볍고, 진짜 가벼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블러셔 진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블러셔를 하기 전에 굉장히 찐덕찐덕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블러셔가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파우더를 그런 거를 썼을 때는 해주거나 가볍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좋네요. 근데 이거 바르기 전에 굉장히 스킨케어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입생오랑을 한번 이쪽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바로 막 찍으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냥 여기에 우선 덜어서 사용을 할게요. 입생오랑이 살짝 분홍빛이에요. 나스보다. 나스는 옐로우빛, 상아빛이 강하고 제가 사온 입생오랑은 약간 분홍기가 있네요. 이거를 이쪽에. 와, 바를 때 부드러움은 이게 입생오랑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눈치가 낑낑.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뭐야 이거? 근데 나스는 향이 없거든요. 근데 입생오랑은
약간 향이 있어요. 근데 나쁜 그런 기분 나쁜 향이 아니라 그냥 진짜 아 향이 있구나. 그 입생활한 틴트에서 나는 향이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인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바를 때 그런 텍스처 감은 약간 입생로랑이 더 부드럽고요. 더 오일 바르는 느낌처럼 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빨리 날아가는, 휘발되는 그런 텍스처고. 와, 진짜. 이게 화면에서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여기가 살짝 옐로우기 차분하고요. 이쪽이 약간 분홍색이 좀 더 들어있어서 그런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더 화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버핑 브러쉬로 한 번 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알 것 같아요, 이제. 차이를 너무 궁금했는데 밀착력은 솔직히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좋은데 커버력이 나스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입생로랑이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닌데 나스보다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발림성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입생로랑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고, 약간 나는 가볍게 발리는데도 커버력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색상이 진짜 다양할 뿐더러, 그리고 백화점 라인은 특히나 요즘에 색상 파운데이션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상은 뭐라고 못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스 파운데이션 색상은 도빌이고, 그리고 입생로랑은 B2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입생로랑이 더 화사해지기는 하네요. 근데 약간 입생로랑이나 나스나 둘 다 두껍게 뭐 나 파운데이션 발랐어?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요. 두 브랜드에서 말했던 게 롱래스팅, 그리고 가벼운 텍스처, 밀착력, 커버 이런 거였는데 네 개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롱래스팅은 빼고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스는 커버력이 입생로랑보다 높은데 이것도 그닥 그렇게 커버력이 뭐가 가려질 정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 이거는 솔직히 커버력은 컨실러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텍스처 맞고요. 그리고 밀착력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뭐 에어타이트는 솔직히 저는 파운데이션에서 무슨 에어타이트야 이런 거를 생각하는 편이라서 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생로랑도 롱래스팅은 빼고요. 커버력은 나스보다는 적어요. 근데 대신에 그만큼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 나스보다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밀착력 좋은 거 맞고요. 밀착력은 딱히 뭐 어디가 더 밀착력이 좋다 이렇다 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밀착력이 좋고, 향기가 나스는 없는데 입생로랑은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둘 다 약간 되게 비슷하다. 이런 마무리감이 둘 다 되게 비슷해요. 끼임이 나스가 더 끼임이 있어요. 저 눈 밑에 주름 되게 심하거든요. 피부가 얇아서 약간 나스가 끼임이 있네요. 나스가 끼임이 있어. 근데 제가 분명히 스킨케어를 똑같이 양쪽에 했잖아요. 나스가 약간 더 들뜸? 그러니까 밀착력이 안 좋아서 들뜨는 게 아니라 피부 겉면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크서클 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커버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많거나 이런 피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크서클 쪽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비교가 커버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발라봤으니까 이 상태로 집에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러고 나가지는 못하겠죠? 집에 계속 있을 거고요. 몇 시간 뒤에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모르고 이거를 바르고 한 5, 6시간 정도 있어 봐야지 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비교는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무너짐은 없어요. 무너짐은 정말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저도 유분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입상로랑은 유분기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고 났으면 그냥 그때하고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신기해요 진짜. 둘 다 무너짐도 정말 없고 밀착력도 진짜 아직까지도 얼굴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속당김도 둘 다 없어요. 근데 나스가 살짝 진짜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다른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속당김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살짝 있다는 점. 이게 브랜드에서 지금 막 출시된 신상에다가 굉장히 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니까 거기 가셔서 그냥 정말 당당하게 저 이거 써보고 구매하고 싶은데 약간 건조할까봐 약간 뭐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샘플 하나만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정말 그냥 주실 거예요. 이게 막 나온 제품들은 샘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고도 써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은 정말 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써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마무리감이 파우더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당김이나 이런 거를 말을 안 하더라도 엄청 건성인 분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속당김이나 이런 건 없지만 표면 자체가 아예 파우더리해져 버리는 텍스처라서 그닥 뭔가 나는 약간 광나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중성이랑 특히 지성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텍스처가 제가 보기엔 더블베어랑 살짝 비슷해요. 근데 더블베어만큼 지성은 아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더 가볍고 더블웨어보다 그런 텍스처였던 것 같아요. 두 개를 정말 그냥 딱 한마디씩만 정리를 하자면 커버력은 나스가 더 좋고요. 그리고 가볍게 관리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표현력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입생로랑이 더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롱래스팅은 둘 다 좋지만 나중에 기름이 살짝 나왔을 때 입생로랑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항상 유튜브 댓글이 24시간 잡고 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한두 시간쯤은 계속 코멘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아주시면 제가 느꼈던 그리고 아는 한에서는 다 댓글을 남겨놓을게요. 이게 가격이 67,000원, 7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30mm, 25mm예요. 그러니까 입생로랑이 용량 대비도 더 비싼 거고 그런 거죠. 서양인들은 약간 보면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 진짜 많이 해주는 편이잖아요. 막 이렇게 쓸어준다 그러나? 근데 한국인의 피부 표현에서는 파우더는 이거 쓰면 정말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눈 부분만 유분기 가볍게 잡아주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가벼운 게 제일 돋보였던 그런 텍스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리뷰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파운데이션은 특히나 피부 타입에 굉장히 달라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제 말을 100% 이렇게 듣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샘플을 받아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